넌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너 왜 그걸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오직 이건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될 것 같은 말 지겹기도 한 말 알고 보니 말한 기억도 안 나는 걸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허허허허허 맞나?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아, 저 이거 약간 진짜 그 좀 많이 심해요. 약간 대칭 안 맞거나 아니면 뭔가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예, 네. yes. 아무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이 방에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우! Yeah. 아 네 오늘 아 아니다.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Chinese Room. 오늘이 117회 yeah, Today's episode number 117 And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약간 원래 이제 뭐 내일 오려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내일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일은 뭔가 그치 생일인 만큼 저희가 다 같이 찾아가야 뭔가 좀 더 특별할 것 같아서 찬이의 방은 좀 더 그냥 미리 해놓고 굳이 뭐 같은 날에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지금 따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에 왔고요. Quick translation. Yes, the reason why I am here on a Saturday is because tomorrow is a very special day. And yeah, I feel like, you know, because we're gonna say happy birthday tomorrow anyway. So I don't think, you know, I don't think there is like a really much of a point of doing 찬이방 tomorrow as well. So I thought to make, you know, the VLive a bit more special, I just wanted to do Chinese Room today. So here I am with you guys and we're gonna have a good time today as well.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끊기나? 오케이 끊기구나. 잠깐만요. 끊기면 안 되지. 혹시나 끊길 수도 있으니. 아 이게 대칭이 안 맞을 수밖에 없구나. 뭐 열어놔야겠다. 오케이. 혹시나 또 끊기면 알려주세요. 자, 잘 지냈어요. 당연하죠. 잘 지냈나요? 저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뭔 소리야? 삐걱삐걱? 네, 이거 소파. 제가 이제 대칭 맞추려고 옮겼는데 완전 그 이제 문이랑 이제 그냥 끼더라고요. 보여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 해야지? 그 어쨌든 오늘 찬이의 방에서 뭐 할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오늘 원래 이제 시리즈별로 그 이제 왜냐면 유닛별로 나왔어가지고 유닛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여름 팀 그리고 우리 발라드 팀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저랑 현진이 편을 보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떠가지고 아 오늘 그거 봐야 하나 아니면 그걸 봐야 되나 어떤 걸 봐야 될지 고민 중이어서 어떤 걸로 보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So today I was planning to watch you know Howl in Harmony with me and Hyunjin because you know we did I was watching it in order and I thought it'd be nice to watch ours today because you know it's in order but today you know the 식동 가족 the family one came out so I don't know I thought you know I don't know what to watch I don't know if I should watch this or that so I decided to put the selection up to you so you guys can decide what I'm gonna watch today and if we don't get to watch the other one we can just watch it next time so 어떤 걸로 보고 싶은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yeah, so Skiz Family or Howl in Harmony. 아 이게 많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오늘 뜬 거니까 좀 더 전 아직 못 봤거든요. 완전 제 찐 리액션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걸로 볼까. 근데 잠시만요. 왜 이렇게 빨개 보이지? 딱히 엄청 빨개 보이지는 않구나. 오케이. Yeah, I can't choose either. So we are going to go with family. We'll go with family. 오늘 스키즈 가족 보고요. 다음번에 꼭 우리 그 현진이랑 같이 나온 하울린 하우니 꼭 챙겨보겠습니다. 좋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본격적으로 보러 가볼게요. 문 닫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혹시나 끊기게 되면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얼마나 재밌게 나왔는지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아 그때 진짜 그러니까 제가 뭐 하면 너무 몰입해요. 너무 몰입해서 저도 모르게 되게 이상한 행동들 아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예, 재밌게 봤었으면 저야 되게 고마웠을 텐데 저는 보자 일단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Alright, so we are gonna watch Skiz Family and I know that I was not myself because I feel like whenever I do something I get really really like indulged into it. I put everything into it. So I did stuff that I wasn't supposed to do. I did stuff that I didn't know that I could do, and yeah. Anyway, we'll just go with it. 한번 바로 한번 볼게요. 근데 좀 기대가 어쩔 수 없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가지고 자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go. 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형이 좋아. 형이 좋아. 형이 좋아. 내가 좋아? 응. 까먹지 말고. 형.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아이씨. 응? 형. 응. 거짓말. 자,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 뭘까? 눈 좀 감아볼래? 응. 자, 만져봐. 만두야! 이게 뽀랑! 뽀랑 귀엽다, 하나. 그치? 베이비! 자기 센스쟁이! 아, 좋아! 나는 베이비가 좋아! 자기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지? 자기는 어때? 나도 재결합 해서 너무 좋아. 그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잘해보자. 사랑이 됐네? 더해줘. 아! 사랑해. 계속해. 아, 사장님이네. 누구야?
요즘 내가 덕질하는 아이돌이야. 얼마나 잘생겼어. 슬릭스라고. 아, 잘생겼네. 잘생겼네. 아, 그래도 난 요거밖에 없어. 난 얘밖에 없어. 잘생겼네. 아, 아까. 아, 미안. 내가 너무 세겠나. 아유, 미안, 미안하다. 아, 너무 재밌겠네. 아, 날씨 좋다. 아, 아니네, 진짜 좋지 않네. 오케이. 찬아, 잘 지냈니? 아! 찬아. 오케이. 보이! 찬아. 그 나이 먹고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떡하니? 아, 언니. 어? 너무 세세요. 내가 언니인가? 네, 그쪽이 언니지. 아, 내가 언니지? 네. 어, 데이비. 어, 그래, 그래. 데이비 잘 지냈어? 어, 그래. 아빠, 아들은 눈에 안 들어와? This is my son. You're my nephew. 나 너 아들이야. 너? 아, 나 아빠 아들이야. 알아, 나도. 자기. 아니, 이제 몇 살이니? You're five. You're five? 영어를 잘하네. 아, 조기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가 봐요. 뭐야, 둘이 이혼했다며. 재결합했어. 아, 예. 데키라 이혼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재결합했어. 이혼은 역시 데키라. 어, 형부 오늘따라 더욱 예쁘네. 형부, 아, 더 예쁘네. 형부 아니, 형부가 아니고 형수겠지. 형수잖아. 형부는 뭐야? 아, 재수 씨네. 형수 말한 거야. 재수 씨. 재수 씨네. 얘가 생일 더 느리. 아니, 큰아, 뭐야? 너, 너 큰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요즘 고등학생 아니야, 무슨 보여. 아유, 어머니, 아버지, 아유, 오랜만에 놀러 오셨는데, 야, 패션, 이야. 젊게 사시네요, 어머니. 애플워치도 샀다. 애플워치. 애플워치. 야, 할머니, 근데 휴대폰은 갤럭시잖아. 휴대폰도 아이빠로 바꿔. 아! 멋있습니다. 그래. 아, 역시 아버지도 되게 팔찌도 멋있으시고. 브레이슬릿 입고. 아, 선글라스 딱 끼고.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셨네요. 아, 그래. 완 그랜파. 휴양식을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이것도 유행이야. 유행이에요. 우리 아빠가 요새 그 틱톡. 아, 빠지셔가지고. 그거 그 틱톡 좀 있잖아. 할머니, 내 친구랑 같이 놀자. 그래, 좋아. 아, 얘가 또 오랜만에 논다고 다 연락을 돌렸어. 이쁘게 이쁘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여보랑 커플티를 하나 맞췄어. 너무 좋다. 아, 우리 여보가 힘이 좀 많이 세졌어. 근데 이모라 해야 되나? 고모야, 이모야?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아, 엄마랑 불러. 승모, 승모는 근데 요즘 운동, 수박은 왜? 아, 야령이 있어가지고. 요즘 운동하셨나봐요? 아니, 전 한글이 그냥. 삼촌은 진짜 까불면 안 되겠다. 다쳐. 작은 아들. 뭐해? I'm five. 쟤는 five밖에 모르니? 아, 근데 얘 다섯 살인데 키가 왜 이렇게 커? 응? 근데 너가 작은 거라는 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우리 집이 유전적으로 작단 거. 아빠! 형민아, 재롱 한번 떨어봐. 요, 비트 주세요. 우리 간만에 이렇게 이쁘게 입었잖아요. 네. 우리 이쁜 옷을 입고 이제 패션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래, 좋다. 아유. 패션쇼를 위해서 허리를. 패션쇼. 아, 무리하지 마요. 아, 걱정 마라. 요즘 개드리프트 하고 있다. 할머니, 근데 전환근이 요즘 엄청하시네, 그냥. 별거 아니다. 상근아, 요새 학교에서는 그 패션쇼가 유행이니? 아, 요즘 저희는 교복에도 여러 가지, 뭐를 하죠? 코스튬이라 해야 되나요? 커스텀. 커스텀. 초성 같다. 공부하라고 뭐하니? 아들이 힙합만 본다고 안 그래? 너네 작은 아빠가 힙합 아주 잘하셨어. 작은 아빠가 이래봬도 키본탑이었어. 오늘 무엇이요? 우리 집안에 콩깍지 부부. 콩깍지 부부. 아이스 알콩달콩. 진짜 많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엄마 아빠. 기준 좀 깔아봐.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하니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나를 울리니 널 사랑했던 그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우리 애기들 한번 해볼까 이제? 아, 귀여워. 아, 형아! 형아! 오케이. 야, 숨 쉬지 말아봐. 와, 올라가 봐! 올려봐! 하나, 야, 올려봐. 하나 말 들어야지. 난리를 피워라다니. 아들. 너네 둘은 진짜 어쩌려고 그러니. 아파. 아들, 잔이 괜찮아? 똥 밟았네, 똥 밟았어 그냥. 아이. 잔이 어린이 용감하죠? 난 안 아파요. How old are you, my son? A boy. Yes, let's go. 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냐? 친구들. 언제나 즐거워. 예. 아들 일로 와. 아들 끝났어. 아들 일로 와. 아들 여기서 형이랑 화해하고 있어.
네, 잘했어. 자, 그 다음은 환상 커플. 하나, 둘, 셋, 넷. 결혼했다. 결혼했다. 평열과 낭만. 어디까지 가, 여보? 어디까지 가는데? 아니, 가라잖아. 아, 미안,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역시 우리는 뜻이 잘 안 맞아. 아, 수고. 이제 오니까네, 어르신들. 아, 그래. 아, 그래. 할머니 스웨덤 보여줘, 쇼핑 좀 해. 어머니, 윈드밀, 윈드밀. 윈드밀 하실 수 있잖아요, 윈드밀. Let's go, let's g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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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할머니, 허리 너무 뒤로 채 끼지 마로. 할머니, 할머니. 비 온다. 날씨가 좀 안 좋네 생각보다. 근데 들어갈까요 그럼? 들어가자. 아, 아쉬운데. 난 들어가고 싶은데. 동서 말 들어야지. 어, 여보 말 들어야 돼. 어, 네. 동지, 아, 동서. 동서지. 야, 요즘 그 남이 어떻게 되니? 갑자기요? 저희는 이혼했다가 살려다가 재산 때문에. 아, 재산 때문이구나. 정말 현실적이네요. 다들 이번에 중간고사 봤다며. 중간고사. 어머, 중간고사 봤니? 아, 어, 보기만 했니? 봤어. 성대 중간고사잖아. 중간에 나왔어요. 중간고사잖아. 지혜 믿고 매달려가지고. 찬찬아, 넌 이런 거 보고 배우면 안 돼. 네. 방찬. 네. 방찬, 그 이번에 받아쓰기 봤다면서. 네? 받아쓰기? 받아? 발. 발. 아. 아. 쓰. 쓰. 기. 기. 받아쓰기. 빠이. 아유야. 티가 넘쳐. 할머니는 말이야. 이제 옷에 빠져가지고. 아. 아. 오띠디? 그 올리고 있다. 오띠디가 뭐예요? 오띠디가 뭐야? 그게 뭐야? 모른다. 오늘은? 오늘의 옷은? 옷은? 티셔츠와? Outfit of today. 오. 오. 그래.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사용하시면 어떡해요. 조용히 해라. 아, 그래. 아, 아버지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난 요새 뭐 틱톡 보고 있지. 아! 아니 할머니 좀 젊어지신 것 같아. 이런 틱톡이 있어? 우리 며느라가 나 어떻게 지내니? 아, 언니 전 요새 머리를 자르길 좋아해요. 아. 틈만 나면 머리를 자른답니다. 머리카락이요? 뭐야? 아, 머리카락이요. 아, 머리카락. 우리 여보 머리도 좀 잘라줘. 너무 많이 자랐어. 근데 가발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아. 아, 우리 여보 잘 모였어? 여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아, 알겠어. 내가 요즘 스트레이키즈 덕질하고 있지. 어, 어머니! 그 플리크라고. 아, 아주 우리 남편이랑 닮았어. 아, 이것도 아, 아직도 갖고 있네. 어, 광고.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긴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지? 아, 여러분 잘 보고 있죠? 아. 아, 너무, 너무 웃겨. 아, 진짜 너무 웃겨. I'm five. 아, yes, 광고 타임스. 아, 끝났으니까 다시 이어서 볼게요. 아, 너무 웃기네, 진짜. 그, 뭐야, 여기서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소파에서 보는 게 나아요? 뭐가 더 보기에 좋아요? 어떤 걸 하는 게 나을까요? 아, 진짜. What's better? Should I sit on the couch or sit here? What do you like better? If I sit here, my I'm gonna look like this. If I sit here, I'm gonna look like this. 너 뭔가? 너 멀죠? 가까이? 오케이. 가까이서 보는 걸로. 아, 좋았어.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볼게요. Let's go. 아, 아니지. 바보야. 아, 소리를 켜야지. 아, 그치. 요쯤이었어. Let's go. 닮았어. 아, 이것도 아, 아직도 갖고 있네. 손주도 제로 한번 볼까? 여러분들 오케이. 다 같이 뛰어놀아요. 장이가 보여줘요. 할아버지 같이 가. 할아버지. 아, 아버지.
뭐하냐? 아, 형 다 이유가 있었네. 야, 야, 야! 가자가! 야, 노래 꺼! 왜? 무리하지 마라! 잠깐만, 꺼! I don't want to go to slee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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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오늘 밤 나는 물을 켜.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세상이 잠이는 데. 오, 이슬 데. 어디서 다시 눈을 켜. 내게 만나. 아우 잘하네. 아, 승민이가 상 수박 좀 한번 먹어볼까? 형 그거 네. 내가 갖고 왔는데 창빈이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창빈이가 직접 그 수박 자르게. 그래, 창빈아. 아유, 우리 아들. 우리 착한 내 아들. 어? 아주 바른 내 아들. 바른 생활 100점 맞은 우리 아들. 내가 자르는데 후회하지 마라. 아, 누가 자르라고 해서 내가 가져오라고. 다 가져와. 가져와. 야야야야. 막내 가져와. 너 동생한테 시키면 그러니? 누나한테 시켜, 아빠한테 시켰어. 말한 다. 아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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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칼. 아들, 아들. 엄마 나 좀 도와줘. 이거 누가 잘라? 우리 여보가 요새 뻘펌을 좀 해가지고. 아, 아유 언니. 아유. 한 잘라봐라. 근데 나 이거 대장도 같은데. 왜? 아, 너 스트레이키즈 컨텐츠 봤구나. 스트레이키즈 컨텐츠에서 먹는 게 있긴 했어. 엄마 나. 아, 맞네. 아, 이게 너무 차가운 엄마. 무슨 일이고? 뽀겠어. 아니 이게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네. 와, 와, 색깔이 뭐야? 와, 색깔이 진짜 빨갛다. 와, 껍질 얇은 거 봐. 와, 껍질 진짜 얇은 거 봐. 여보, 여보 왼손잡이였어? 뭐? 어, 미안. 어, 미안. 작은 아빠 좀 행지게 산다. 계산 때문에. 와. 자기 잘 자르네. 광고 타임. 예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맞아. 저 가끔씩 이렇게 작업실 있을 때마다 이제 약간 그 머리 식힐 겸 옛날 콘텐츠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아 너무 너무 웃기다. 어떻게 이렇게 웃길 수가 있지? 아 리노 진짜 예뻐요. 와 지금 리노 약간 뭐라 해야지? 예 진짜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촬영 날 때도 계속 와 너는 진짜 예쁘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아 리노 진짜 너무 예뻐요. 차야 너도 이제 프리미엄 쓰자. 제가 아니요 그 굳이 에 아무 쓰면 편하긴 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가능이 할지 생각해 볼게요. 아 맞아요. 저도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차야 왜 이렇게 귀엽게 나왔어? 아니요 저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랬지? 어쨌든 네 다시 이어서 보는 걸로. Let's go. 와, 자기 잘 자르네. 자기. 아, 네? 아니 안 들었지? 못 들었지? 아니. 들었어? 아니 바람 펴? 어? 아, 뭔 소리야? 그냥 잠시 갔다 바람 쐬러 갔다가 바람 쐬러 갔다 그냥 보험 사랑이 되는 아니잖아. 사랑이 되는 아니잖아. 사랑이 빠지게 되는 아니잖아. 너무 어떻다 이거야? 너도 엄마 저번 주에 어? 우리 아내랑 어? 손 잡고 어디 갔어? 어? 태어 같은 거. 드세요. 수박이 좀 크네. 상어만 왜 이렇게 커요? 잘게 다려드려요? 아 잠깐만. 아, 우리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아이 그 할아버지 집중 좀 해봐요. 게임 생각이신데. 아 그니까 우리 그냥 보면 재밌으니까 게임 해자 게임. 무슨 게임? 무슨 게임? 게임. 그 수박 게임이라고 요즘 되게 핫한 건데. 아 그거 알지. 인삭 게임. 피를 많이 뱉어서 얼굴에 많이 붙이면 이기는 거예요. 오. 빨리 붙이고 그다음에 후딱 먹으면 게임 끝나요. 나머지 커플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불러주면 돼요. 네. 예. 네. 네. 야 이거 우리가 이겨. 자 오늘만큼 우리 팀이다. 하나 둘 셋 넷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톡톡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유 찬이 하나 떨어뜨렸고 오케이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아버님. 오 아버님. 야, 야 얼른하면 어떻게 다시 먹어? 성빈이는 어떻게 얘기를 하지? 오? 오? 아빠 미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할아버지는 정말 잘하셔 아버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다. 오, 전이 오, 오, 엄마 다 먹어가요. 오, 어머니, 어머니 식사 맛있으셨나 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습니다. 천이 목에 점이 생겼네? 할머니 그냥 빨리 오케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할머니 다 먹었다. 끝.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어려워. 여기 아버지가 하나, 둘, 아. 다섯 개네. 다섯 개. 아, 아 어머니 아버지가 이겼네. 아유, 뭐해? 장빈이는 먹기 먹기 먹기만 했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팀이 이기는 걸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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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생겼네. 잠깐만, 세 개네. 그대로 있어, 내가 빨리 먹을 거야. 역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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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엄마 세 개. 엄마 세 개. 와, 엄마 세 개. 역시 전 세 개. 사랑해. 야, 쟤 네 개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작은 엄마. 와, 야, 다섯 개인데.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한 번에 다 물어놓고서 저렇게 하는 거야. 여섯 개네, 여섯 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진짜 느리게 먹는다. 그 일부러 느리게 하는 거 같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이거 좀 더러운데 신기하다. 아, 예스. 아, 아, 씨. 예. 광고가, 예. 생각보다. 프리뷰만 할까봐요. 아, 근데 이게. 아. 네, 제가 워낙, 네, 그런 거 되게 아끼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 아니, 아마 진짜 고민해볼게요. 아, 맞아요. 승민이 진짜 이게 생각이 없어요. 더러운데 신기하다. 아, 진짜 너무 웃겨요. 아. 그래! 주떼기 프리미엄 쓰지 말자. 오케이! 전 주떼기 프리미엄 안 쓰겠어요. 아, 근데 너무 웃기다. 어떡하지? 이게 자꾸 너무 웃겨가지고. 자, 바로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Let's go. 좀 더러운데 신기하다. 우리 딸 봐. 우리 딸 봐. 야, 힘들어와. 꽃이 피었습니다. 아 서로 물어뜯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 그냥 제한 시간 있어?
제한시간 3분. 어, 오케이. 어, 형, 그 10가지만 세면 되는 거야? 어, 10가지만 세면 돼. 스치면 탈락이야? 스치면 탈락이야. 어. 자, 그럼 준비! 실력! 19, 8, 어, 잠깐만. 6, 5, 4, 3, 2, 1. 오케이. 1. 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니? 여기 어디 있어? 어? 여기 under the table, under the table. 어, 누구야? 누구야? 아, 우리 진짜 탈락했어, 이거. 아! 답답해. 어, 잡았다! 어, 잡았다! 나도 됐다. 잡혔어? 이 뱀? 아이, 잡혔어. 예, 이리 와! 오케이, 한 명 잡았고. 어! 아, 예! 오지 마! 할머니, 오지 마! 여기 있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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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지 마. 끝이야? 자, 준비 시작. 엄마 아빠 화이팅. 10, 2, 3, 4, 8, 9, 10 하면 되지. 자, 아 그냥 알아서 와 이렇게. 아, 와, 잡았다. 한 번 잡았고. 어디서? 아, 왜 바로 잡히냐? 에이. 아, I'm gonna swing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형아, 엄마 아빠 무서워. 어, 잡았다, 잡았다. 나야, 나야. 너야? 나야, 자기. 어,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자기. 아, 여기 한 명 있구나. 아, 여기 한 명 있구나. 오. 어떻게 알았어? 어, 누구야? 자기야! 자기야! 아, 진짜! 자기! 아, 야, 나 그거 많이 잡았네. 아, 나 지금 잡았다. 잘 잡았네, 두 명이랑. 예. 아유, 광고, 아유. 아, 이쯤 되면 진짜, 죄송합니다. 자꾸 약간 흐름이 끊기죠? 아, 흐름 끊기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아, 근데,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누구지? 다음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봐야겠다. 렛츠 고. 잡았네! 나 지금 잡았다! 잘 잡았네, 두 명이랑. 예요. 정키야. 어. 다음 사람, 민호. 민호 작은 엄마예요. 어? 그럼 이것도 놓고 시작할까?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할게. 10초 된다! 7! 알았어요, 알았어요! 3, 4, 무서워. 여기 왜 안 들려? 10! 야, 승민아, 어딨니? 여기 있어. 아, 그래? 생각보다 조금 더 나가. 간다! 어? 뭐야? 너 뭐해? 야. Yeah. 어. 어? 어. 어. So sad. 형. 형. 아, 뭐 때리면 안 돼. 형, 손 다친다. 손 다쳐.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잠깐만. 야. 말도 안 돼. 알았어. 아, 잔이 형인가? 잔이 형 나가. 하이, 나이킨. 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아, 잠깐만. 아. 머리까지 기니까 무슨 약간. 헤라클레스 같아, 헤라클레스 같아. 힘들어. 와, 세 명 잡았네? 세 명 잡았네. 우리 꼴찌 각인데? 야, 승민아, 다 한다. 자기야, 고생했어. 기대해라, 선주놈들아. 10초 셀게요. 네. 10, 9, 8, 7, 6, 5, 2, 1, 0, 땡! 내 순돌마, 야, 방탄하고 누가! 찬아! 요! 나는 절대 잡히지 않지! I'm your father! 잡았어요! 아, 미안해!
게임 선배 나를 네 번 잡았어 머리와 심장이 경빈 어? 어 나다! 아! 야 누구야 이 자식! 누구야! 한 명 잡혔어? 예! 어, 안 걸렸어 예! 꼴등이 두 명, 두 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꼴등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준비해 왔어요 안녕 어. 오오! 잡아놨어 아, 아빠가 미안하다 여보 우리 이혼해 되게 극단입니다 언니! 네. 언니! 안 돼, 내 재산 언니 돌아와 먼저 해 그래 맞아 잘부터 할까요? 먼저 해 덤벼 그래 잘 올라가면 오 잘했다 어! 어! 형아! 우리 이겼어! 덤벼 That's my boy! My boy! Come here, help me! Oh my boy! 안해 안해 오늘 소감 어때요, 할머니? 즐거웠다. 용복이 할아버지는 어때요? 야, 재밌네. 졌는데 재밌어? 응, 재밌어. 오, 할아버지 대박. 재밌어. 하나범, 왜? 넌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 아들이 네. 재밌었다면 뭐. 그래. 재밌었으면 막내 손주가 뭐. 재밌었는데 앞으로 다시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러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강 그러면 어 마지막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아, 와 네.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감이야 정말요 마지막으로 준비됐나? 네 찍을게 많이 올려 많이 올려 빨리 하나 둘 셋 아 끝났네 이렇게 끝나구나 아 재밌었습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끝나네 아 에 숙동 가족 또 해줘 아 언제든지 또 하지 않을까요 아 아 너무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자기 몇 절? A five. 어, 재밌다. 아,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아, 약간 제 모습은 못 보는데. 그 아마 스테이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보면서 찬이 얼굴이 약간. 그 되게 빨개질 때가 있었고 안 빨개질 때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하면서도 매우 약간 그 창피했던 예 찬이의 모습으로 예 되게 빨개지는 예,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뭐 진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어땠어요 부끄러 맞아요 너무 부끄러웠어 아 너무 부끄러웠고 아 아 진짜 오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네 추천드려요 저도 몇 번 많이 보를 것 같은데 그럼 저번에는 네, 몇 살이었지? 세 살? 네 이번엔 다섯 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다음엔 또 연장이겠죠? 그럼 이번에 이제 찬이가 이제 중1? 초6? 예. 네. 아, 잠깐만. 초등학생이면은 5살이 아닌데, 예. 네. 5살을 했었구나. 만으로. 빠른! 예. 네. 빠른이었어요. 빠른. 빠른이었나봐요. 예. 네. I'm five. 아. 좋습니다. 자, 아무튼, 네. 어, 재밌게 그, 스트레이키즈 가족, 스트레이키즈 패밀리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웃겼어. 어떻게 이렇게 웃길 수가 있지, 진짜. 아, 애들이 너무 웃겨요, 그냥. 예, 애들이 너무 웃기고, 아,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좋았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예, 우리 찬이의 방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오늘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오늘은 오직 우리 스테이가 듣고 싶은 노래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곡들 제가 찾아봐서 그 다음에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굿자. 좋아요. 생각나는 곡 있으면은 편하게 올려주시고 제가 틀 수 있으면 틀어드리겠습니다. Is there a song that you know? Today for Chinese Room, we are going to play only songs that are going to be recommended by you guys because why not? And because tomorrow is a very very special day. So yeah, we are going to listen to songs that are only prepared by you guys. 그래서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막 보내주세요. 어제 그거 재밌었죠? 뭐냐 그 트윗땡 멘션 파티. 예, 뭔가 오랜만에 멘션 파티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정말 정말 즐거웠었습니다. Yeah, so we had our mention party yesterday. It's been a while since we've done that, but it was really fun and yeah, I had such a great time. So yeah, I might try and visit often because I don't know. I feel like it's just really fun seeing what you guys you know send us. All those messages and everything just means a lot. So yeah, we'll see if I can squeeze in time to try and do mention party, but we'll see. We'll see. Mm-hmm. Okay, okay. 지금 완전 많은 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많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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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많아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아, 아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건 아직. 예. 내일 하는 걸로. 아, 이게 좋은 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아, 저 최근에 찾아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어떤 노래인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잠시 한번 찾아볼게요. Let's see, let's see, let's see. 꼭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니까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거 맞아. 와 이거 진짜 좋았어. 맞아 맞아. 맞아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근데 무슨 노래인지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찬이의 방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찬이가 그렇게 찾았던 그리고 다행히 방금 찾은 첫 추천곡. 아! 맞네 추천곡이네. 아 뭐 추천곡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볼게요. Let's go!
Will you call me still just to hear my voice? I swear always I'll care. I'll care. Flipping through our photographs, those moments never seem to last. Listening to self-control, those feelings that you'll never know. Leave me, it's never easy. I've had a lifetime to be alone. If you let me, when it gets heavy, no, I'll never let you be all alone. I'll be better than I was before, despite every text of yours ignored. Will you call me still just to hear my voice? I swear always, always, always I'll care.만들지? 예,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요, Jeremy Zucker의 Always I'll Care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라 해야지? 제가 좀 약간 되게 지금 되게 흥분돼 있는데 그 뭐라 해야지? 그 약간 곡을 약간 뭐라 해야죠? 약간 듣는 입장에서 재밌으려면 이제 그런 거를 의도하는 입장에서 뭔가 곡을 만들잖아요. 그럼 뭔가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막 여기에 막 뭐 라이저나 뭐 이펙트 막 이렇게 엄청 꽉 채워서 이렇게 음원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되게 섬세하게 공간 공간을 되게 너무 잘 가지고 놓은 느낌이에요. 그 배치를 너무 잘했어가지고 그게 그만큼 듣는 입장에서는 더 집중이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아티스트나 이제 제레미 자카의 목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짜여 놓은 게 너무 듣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고 시간이 너무 확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갈수록 그런 게 더 느껴지고, 다시 또 이제 리버브나 그런 공간 계열 이펙트로 또 다시 이렇게 채워졌다가, 악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되게 뭔가 되게 젖은 악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뚱뚜땅뚱 뚜땅땅땅땅땅땅 뭔가 계속 여운이 남고 그러는데, 갑자기 I'll be better than I was before. 여기 부분에서는 뭔가 악기가 빠지는 건 아니고 완전 악기가 바꾸면서 되게 그 잘 들리고 되게 그 뭐라 해야지 드라이하게 나오는 그런 소스들이, 보컬도 마찬가지로 되게 드라이하게 나와서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거. 그래.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와,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좋아요. 어떻게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롤모델인 것 같아요. 예스. 나도 나중에, 아 물론 가능하지. 약간 그런 거 봐요. 뭔가 곡을 많이 만들다 보면 이제 그냥 가이드랑 그런 거 이제 막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쨌든 중요한 뭐 가사랑 그리고 내가 부른 멜로디를 녹음할 정도의 이제 그런 가이드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사실 만약 제가 진짜 시간을 내서 믹싱까지 할 수 있었다면은 뭔가 이런 섬세하게 진짜 하나의 디테일, 언제 나하고 언제 빠지고 언제 이런 이펙트 걸고 안 걸고 이런 오토메이션까지 막 그런 거를 다 신경 써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거 물론 생각 못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못하는 것도 있고 좀 귀찮아서 막 굳이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아니요, 아 이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어쨌든 저희 음원들은 물론 저희가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은 안 된단 말이죠. 믹싱 같은 거는 물론 시도해보고 싶긴 해요. 직접 제가 믹싱을 해보는 거. 근데 전문가들에 비해는 완전 퀄리티가 엄청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많이 자신 없는데 그만큼 더 믹싱하는 엔지니어분들이 그만큼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믹싱하는 엔지니어분들이랑 녹음 받아주시는 우리 엔지니어분들 그리고 튜닝해주시는 엔지니어분들도 너무너무 다 대단한 것 같아요. 마스터링 엔지니어도 마찬가지. 진짜 대단한 분들. 정말 귀가 진짜 타고난 분들이어야 그게 진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정말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나름 되게 귀가 엄청 엄청 예민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튜닝 같은 것도 되게 섬세하게 막 들으려 하고 요청 보내 약간 수정 요청 보내고 또 받고 또 들어오니까 또 다른 데가 또 들리고 뭔가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뭔가 피드백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 어쩌다 이런 얘기 했지? 예, 아무튼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제이미 자카의 Always I'll Care였는데 진짜 너무 잘 만든 노래인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도 나름 좀 괜찮은 이어폰이나 그런 스피커로 한번 들어봐세요. 다 들어보는 걸, 아니 들어보는 걸 진짜 추천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게 너무 고마울 것 같고 약간 뭔가 그 다 되게 그 모르겠어요. 그 완전 그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진짜 예 같이 뭔가 하면은 저도 뭔가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길게 한국어로만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영어로도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은 I was just going on about how well made this song is, cause I might be overreacting, but from my from what I like, I just loved how, you know, how Jeremy played around with, you know, the spatial differences throughout the song. Like, the first part of the song is very wet, it's very magical, very dreamy, and very, you know, like, there's a lot of things left on it. Like, what I mean is, like, when you, like, echoey and, like, reverby and everything, but then, like, right at the part where it changes, you know, and the lyrics, it goes, I'll be better than I was before. That phrase, I feel like, you know, in order for people to concentrate on that phrase, I feel like, you know, he changed it completely. He made the vocals really crisp. He took out all the reverbs. He made everything very, very dry. And that just really, really catches your attention. And then those really small details, it just, you know, just comes in, comes out, and throughout the whole song, which makes, you know, the listeners like us, makes us really interested in the song. It's like, you know, going on a roller coaster. You don't want it to end. But like, yeah, it's just so good. And I don't know, it just gives me so much respect for the artist as well, because, you know, countless times we make a lot of demos, we record guides and everything, but usually we don't have time to really focus on those aspects because, you know, we're not mixing engineers, and of course I'd like to try, but I know how much effort is put into that, like not just effort but time as well. Like time, there's a lot of time goes into it. And for me, I don't have that much time, but you know, if I did, I would definitely want to try. But one thing that I have to admit is it's not going to be the best, because I'm not a professional. That's why, you know, my respect for all mixing engineers, all mastering engineers, all, you know, tuning engineers and everyone, I feel like, you know, they are all so great and they deserve the respect that they get, because, you know, they put a lot of effort into, you know, making brilliant songs, because it's those small details that make a song that much brilliant, and you really gotta respect that, and I show a lot of respect for that as well. So just want to say, yeah, Jeremy, this song is amazing. I'm gonna listen to this song a lot because I love it, and yeah, I'm gonna play this for the outro of this today's V-Live because I am that mesmerized by it. I feel like I'm really, really overreacting, but I don't know, that's just how I feel right now, because it's so good, like, melody-wise, you know, mixing-wise,
and emotion wise and lyric wise everything. I feel like it's just so perfect. So yeah.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너무 한 곡에 완전 그 그냥 잡힌 것 같아서 네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혹시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오케이, okay, we're gonna listen to that. 와우, 오케이, I've never played it before. Let's see if I can play that song. 자, 한번 볼게요. 틀 수 있는지. 어떤 거였지? 놓쳤는데? 아, 그래요. 약간 섞어서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걸로. 여러분들의 추천 노래를 Stay Week니까 Stay가 원하는 스키즈 노래들 위주로 한번 들어볼게요. Because it's Stay Week, I was going to play a lot of different songs, but because it's Stay Week, let's make the song recommendations, Stray Kids songs. So, songs that are by Stray Kids that Stays want to listen to, please write in the comment and I'll see what I can play. 좋아! 오케이! Yep! 오케이! 자,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Astronaut, 타, You Can Stay, 오블, 오블? 아, 오블나! 오블, 오늘 밤 나는 뭐 이렇게 오븐나 오브 예 와우 포비아 오케이 어린 나이에 완전 많구나 와우 많다 고르는 것도 고민이네요 행복한 고민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이걸로 갈게요 자 잠깐 찾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We got the Stray Kids, yes And yeah 바로 이 노래로 가볼게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yes 좋습니다 Stay Week인 만큼 우리 Stay가 듣고 싶은 첫 번째 Stray Kids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In our little world. So yeah, feel free to join. Everyone's nice. Everyone is kind. Hopefully. Everyone's respectful. Everyone is... yeah, we are all good people. And we are good people because we try to be good people.
I mean, no one's perfect, but, you know, trying to be perfect, I guess that itself is perfect in general, if that made sense.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추천받습니다. 와우. Wow. 오케이. Okay. 콘서트 가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콘서트 가고 싶어요. 오케이. Okay. 자, 그럼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Next we have We have 어디 갔을 어디 갔을 어디 갔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고 있어요. 어? 진짜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우리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들어왔습니다. 달링 그런 척해도 같이 뛰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확실히 이렇게 뭔가 좋은 곡들이 뭐 제 입으로 좋은 곡들이라기죠. 그런데 뭐 스테이가 좋아하면 그죠? 좋은 곡들이죠, 그쵸? 네. 스테이가 좋은 곡이라 하면은 좋은 곡이라 하는, 네. 다음 노래 추천받습니다. 오, 와우! 오케이, 자,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이 노래 어디 있을까? 아,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자, 그럼 Stray Kids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자, 넌 바보야. 볼륨을 꺼놓고 틀어놨어. 자, 볼륨을 킨 상태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네, 방금 들은 노래는 Stray Kids의 Haven 였습니다. 아우, 소용없어 꽉. 아우,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사실 이 노래 만든 뭐 의도? 약간의 뭐라 해야지? 약간의 팬송 느낌 플러스 진짜 콘서트장에서 다 같이 진짜 그냥 그냥 뭐라 해야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진짜 놀 수 있는 같이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서 만든 곡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콘서트 안에서도 그런 이제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 헤이븐 코너에서는 진짜 그냥 어쨌든 물론 뭐 콘서트 안에서도 좌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스탠딩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냥 마음 편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춤추고 막 뛰어놀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든 곡인데 아직 콘서트에서 뭘 해본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게 작년에 나온 노래잖아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쉽고 뭐 언젠간 좋아지겠죠? 그때 꼭 여러분들과 함께 헤이븐이라는 노래를 같이 진짜 같이 부르고 싶어요. 일부러 키도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서 이제 만들고 하거든요. 이제 음악 키. 왜냐면 이제 스키즈에서 뭔가 정말 못 부를 수 있는 그런 높은 음역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낮춰서 그 키에 맞게 만든 곡이 이 노래여서 스키즈 모두가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제일 높은 부분이 와, 이 부분인데 다행히 이 부분은 애들이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만든 곡이긴 한데 그걸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쉽다 진짜. 어떡하지? 진짜 가사에도 담았어요. 뭐라 해야지? 그냥 Do whatever you want. 여기 아직 들어보여 right now. Do what you want. It's now or never.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추억으로 남겨 Now or never. 어떻게 보면 되게 가사들이 되게 직설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 보면서 진짜 직설적으로 진짜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라! 눈치 보지 마! 놀아! 춤춰! 불러!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만든 가사인데 언젠가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날만 기다릴게요. One day we'll be able to sing this together at a concert. Because, you know, that was the reason why I made the song. You know, for us to, you know, really enjoy, not care about anything and just, you know, have fun, inside, you know, a special haven called a concert. And, you know, it doesn't matter where you're from, doesn't matter who you decide to be, doesn't matter your age, doesn't matter. If you're here to have fun, you're gonna have fun. And, you know, the lyrics might be a bit too straightforward, but that's what we wanted to say on stage to you guys. You know, straightforward. You know, just have fun, dance, sing. Don't think about others. You know, release your stress. Have fun, because you know you're special. And yeah, that was the original what I wanted to do, but still couldn't do it yet. So one day we'll be able to sing this together at a concert, hopefully.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지. Yes. 오랜만에 듣는다 이 노래.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 예,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는 만큼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Let's go.
되고 싶어 물어보 물어보 반의 반이야 널 담았으면 난 좋겠어 웃음불 웃음불 누군가와 날 비교한다는 게 너무 슬퍼 하지마 그런 네 곁에는 의미 없잖아 그러지마 Stop it now 그냥 넌 지금 너의 길을 가면 돼 인정하기 싫지만 불보게 되잖아 다음 듣는 노래는 Stray Kids의 My Pace였습니다. 와우. 모르고 모르고 저한테 연속 끌어 뭐라도. 맞아요. 완전 이 노래 나온지 이제 2018년도 데뷔. 그치. 와우. 꽤나 됐구나. 이 노래도 이제 거의 3년 됐네요. 네, 3년 됐구나. 와, 와, 야, 진짜 오래되긴 했다, 어떻게 보면은. 뭐,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오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오래 느껴지는. 왜냐면 저희가 컴백이 많았었어가지고. 아무튼, 네. Stray Kids의 My Pace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진짜, 본인만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즐기면서 잘 하면은, 그 뭐든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드리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자,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자꾸 엄청 어마무시한 곡들이 보이네요. 와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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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노래 어떤 노래냐면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예요. 자 스테이크 듣고 싶은 다음 노래 Let's go! 탐험을 떠나갈 거야 right now 영에 free 두려울 건 없잖아 어디든 아지트가 될 거야 우주로 가져 like an astronaut 난 준비돼 있어 이미 가방 혼자 샀고 I stayed up all night 섬에서 잠 너무 자서 I'm great, I'm great 단지 내가 뭐를 하든 okay Tell me Astronaut 였습니다. 좋네요. 아, 뭐라 해야지? 여러분들 추천으로 뭔가 되게 오랜만에 약간 Stray Kids 노래들을 듣는 것 같은데 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마지막 딱 한 곡만 더 듣고 그 다음에 엔딩곡 듣고 오늘 찬이방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요?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 뭔가 여행 가고 싶은 노래
우주로 가자. 맞아요. 우주도 한 번쯤 진짜 꼭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주? 오케이. 오케이. 오호.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추천곡이기 때문에, 잔잔하게, 그리고 지금 밤 시간이긴 하니까, 잔잔하게 마지막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또, 스트레이키즈는 또, 스트레이키즈, 이제 스테이는 알겠지만, 스트레이키즈한테 잔잔함이 뭐냐? 여러분은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잔잔함이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이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잔잔함이 뭐예요? 그쵸. 그렇군. 확실해요? 확실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은, 네, 눈치 봤어요. 그치. 그치. Stay noisy. 자, 그러면 오늘 찬이방의 마지막 추천곡 듣고 넘어가려 할 건데요. 잔잔하게 이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예, 네, 좀 피곤했다가 갑자기 깬 분들이 있었으면 죄송하고요. 아, 뭔가 이렇게 신나게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어쨌든 내일도 보잖아요. 내일, 예, 네. 특별한 날인 만큼, 정말, 저도 되게 재밌게 보내려 하고 여러분들도 되게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고 예스 오늘도 푹 자고 내일 일요일 만큼 행복하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면서 건강하게 예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알았는데 제가 지금 완전 민낯이다 보니까 갑자기 부끄러워졌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노래 아까 처음에 틀어줬던 노래 있잖아요. 너무 제가 너무 확 빠졌나 봐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오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go.
not so far away. Leaving hardly hurts at all. I'm sorry that I never called. Often I get exhausted, trying regardless to be enough. Is it selfish not to be selfless when all I can help is to open up? I'll be better than I was before, despite every text of yours ignored. Will you call me still just to hear my voice? I swear always I'll care. I'll care. Flipping through our photographs, those moments never seem to last. Oh,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디테일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푹 쉬고 내일 봐요. 좋습니다. 차이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guys for tuning in today as well. Thank you for dealing with my bare face. And yeah, happy had a good time. Make sure you get some rest. Stay healthy. Stay stress free. And also stay noisy. Alright, big hug from me. Big hug. Early happy birthday. 차이니만 가고 있습니다. Goodbye. Thank you, Stace. Thank you, baby Stace.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안녕. Good night. Sweet dreams.